오늘 우리 구독자분, 매도뱅크에 사시는 구독자분이 페리를 타고 시내에 나가보자고 해서 여기 왔습니다. 저번엔 차를 타고 와서 여기가 어디쯤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인데 여기 진짜 아파트 괜찮은 것 같아요. 깔끔하고 거리도 이렇습니다. 네, 여기 아파트 진짜 이쁩니다. 네모나게 만들어놨는데, 각지게 만들어놨는데도 이뻐요. 옛날에 구독자분이 이 아파트에 사셨다고 하네요. 그때 샀어야 됐는데 하시네. 이게 파라마타 강입니까? 이제 저쪽으로 가면 파라마타. 네, 아파트 이렇게 바로 옆에 배를 타는 곳, 페리를 타는 곳이 있습니다. 애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네요. 여기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바로 옆에 배를 타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기차역도 가깝고 페리 타는 곳도 가깝고 해서 교통편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여기는 두 쪽으로 가는 것 밖에 없네요. 저기 파라마타 쪽으로 가는 거 하고 예, 셀큘라키 쪽으로 가는 거 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진짜 여기 평화롭고 좋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데는 로즈라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저기가 많이 비싸졌대요.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기차 다니는 철로가 있고요. 이쪽으로가 셀큘라키 시내 쪽인 것 같습니다. 헬기도 자주 보입니다. 여기는 파라마타 쪽에서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가 이렇게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안쪽에 앉을 수도 있고 바깥쪽에 앉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배에 탔습니다. 배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진짜 버스 타듯이 배를 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내 가는 데는 이게 더 낫죠. 배 타는 게 시간만 맞으면 시내 가는 데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버스 정류장처럼 자주 씁니다. 이게 한 5분 가고 쓰고 5분 가고 쓰고 이렇게 합니다. 카바리타 역입니다. 코카투 아일랜드라는 곳에 내렸습니다. 여기 텐트촌이 있습니다. 이렇게 텐트가 쳐져 있네요. 그죠? 그냥 몸만 오면 되네요. 그렇죠. 예약하고 이제 먹을 것만 들고. 네. 여기가 옛날에 주로 뭐가 많았던 곳이라고 하셨죠? 선박 제작하고 네네. 수리하고. 배를 만들고 수리를 하고. 저 뭐 사람들이 관광객처럼 저렇게 나오는데요. 뭐지? 하여튼 공장 같은 건물들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 텐트들이 똑같은 색으로 쳐져 있네요. 하루 빌려가지고 지내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호주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요, 호주는 옛날 어떤 것들을 이렇게 다 철거하고 다시 뭔가를 설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구조물들이나 일부를 잘 살려가지고 또 현대에 필요한 부분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여기도 옛날에 뭐 배를 만드는 곳이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그때 쓰던 이런 기계 장치들을 다 없애지 않고 살려두고 또 이렇게 그 옆에 텐트를 치고 지낼 수 있는 공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텐트에 번호가 다 있어요. 빌릴 수 있게 돼 있네요. 바베큐 하는 데죠, 그죠? 바베큐 하는 곳도 이렇게 있습니다. 저기 바닷가 앞에서 텐트 치고 진짜 하룻밤 자면 괜찮을 것 같아요. 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지낼 수 있는 공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북투어. 아, 여기 투어 상품도 있습니다. 16불 정도 합니다. 그러면은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쭉 데려다 주나 봅니다.
이렇게 선박들을 고치고 만들고 했던 곳이라고 하는데, 딱 이렇게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이 공간들을 안 없애고. 네, 여기 옛날 기록들을 이렇게 사진과 같이 해놨는데, 옛날에 군함도 만들고 했었나 봅니다. 제법 큰 배들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장소에서. 네, 여기 높은 굴뚝도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기 언덕을 조금 올라오면 이런 건물들도 그대로 살려뒀습니다. 여기는 배들이 있네요. 보트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사용하던 저 크레인도 지금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상태를 보면. 근데 저렇게 살려놨어요. 저기도 공장 부지나 공장들 그대로 살려놓은 것 같아요. 여기도. 여기를 뭔가를 딴 걸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무슨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건물들을 안 없애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특별한 게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살려뒀습니다. 이런 공간들도. 우리나라 같으면 분명히 뭔가를 하려고 했을 거예요. 여기를 개발해서 네, 어떤 타운을 만들든지 테마파크를 만들든지 했을 것 같은데 건물들을 그대로 이렇게 살려두고 있습니다. 녹이 쓸고 했는데도 그대로 보존을 해두고 있네요. 이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짜 시드니는 이렇게 조금만 나오면 공원도 있고 경치 좋은 곳이 너무 많습니다. 경치가 좋은 곳 앞에는 이렇게 벤치가 놓여져 있습니다. 앉아서 멍 때릴 수 있게. 저쪽으로는 시티하고 하버브릿지하고가 보입니다. 네, 여기 텐트 네, 안쪽의 샘플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 아, 땅바닥에 자는 게 아니네요. 이렇게 두 명이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의자도 주고 이 데크 위에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넓은 공간에 농구대도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레그 터널이라고 돼 있습니다.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법 넓은 터널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튼튼하게 만들었는데요. 바위를 깎아서 만들었는데 이거 진짜 힘들었겠는데? 여기 바위인데 여기 옆에가 다 와. 바위를 뚫어서 터널을 만든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을 텐데. 양쪽이 다 바위로 돼 있어요. 저 반대편 선 반대편 바닷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반대편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큰 바위로 되어 있는 이런 지형인데 이걸 돌아오지 않고 바로 올 수 있게 터널을 뚫은 것 같습니다. 근데 와, 터널 뚫는데 엄청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여기 커피숍이 있습니다. 커피 한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문을 해서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숍도 이쁩니다. 네, 뭐 간단한 음식들도 파네요. 파이도 팔고. 라떼하고 빵 하나를 시켰습니다. 맛있어요. 네. 아, 공장 내부를 그대로 이렇게 살려놨습니다. 기계들이 있네요. 옛날에 이제 배를 만들고 띄우고 하는 그런 기계들이 쭉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이걸 안 치우고. 배 만들 때 사용했던 공구들, 뭐 심지어 배도 한 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큰 선풍기도 그대로. 큰 배를 만들려고 하면 큰 기계들이 필요한데 그런 기계들도 그대로 놔뒀습니다. 큰 기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고물로 팔아도 돈이 될 건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투어가 진행이 됩니다. 설명도 해주고. 셀큘라키로 가는 배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어머니 날이라고 Mother's Day라고 하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소보다 좀 많이 나와서 이렇게 어디를 다니고 하는 것 같습니다. 터큘라키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선스 베이 가는 페리를 탔습니다. 이 가는 페리는 좀 크네요. 그리고 맨니 가는 것도 좀 크고 와선스 가는 것도 좀 크고 그러네요. 오랜만에 오페라 하우스를 지나갑니다. 다들 입에 타면 시드니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하버 브릿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오페라 하우스는 이 뒤쪽이 이쁩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건물들과 같이 보일 때 이쁘더라고요. 입에는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2층에 있고 저기 더 올라가는 3층으로 올라가는 데는 막아놨네요. 여기 맨니 갈 때와 똑같은 코스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 끝에 가면 맨니는 왼쪽으로 가고요, 이 왓슨스 베이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오늘 요트가 바람이 부는데도 많이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 앞에 진짜 요트들이 그리고 보트하고 정말 많이 정박되어 있습니다. 요 앞에 보이는 요트도 제법 큽니다. 좋아하는 보트를 싣고 지금 출발합니다. 선시커 왓슨스베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에 사람이 많습니다. 왓슨스베이 비치클럽 안에도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이 줄인데요, 줄이 굉장히 길게 서 있습니다. 네, 여기 왓슨스베이에 와서 조금만 걸어서 오게 되면 이런 곳이 있습니다. 여기 빠삐용 촬영지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가보고 있습니다. 빠삐용 하면 안다 라고 하면 나이 많으신 분입니다. 몰라야 되는데 빠삐용이 뭔지. 1974년 극장에서 상영했던 네. 영화 빠삐용 네. 마지막 탈출 장면. 아, 마지막 빠삐용에서 나왔던 탈출 장면 있는 곳을 보러 갑니다. 누가 몇 번 치고 몇 번 나갈 때 탈출 야자수 무대를 만들어가지고. 이 조그만한 전망대가 있는데요, 반대쪽으로 보게 되면 이런 풍경이 나옵니다. 오, 멋져요. 아, 이겁니다. 경치죽입니다, 여기도. 네, 여기에 전망대가 있는데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십자가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자살하는 사람들.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살한 사람들이 생긴대요. 그래서 이렇게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전망대를 잘 만들어 놓고. 네, 전망대 높은 데는 이렇게 다 막아놨습니다. 아마 뛰어내린 데가 저쪽이 아닐까. 그쵸, 저기인 것 같네요. 저기 경관 좋네요. 저쪽인 것 같습니다. 저기는 아닌 것 같고요. 멀리는 이쪽이 아마 촬영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쪽이 절벽이 있는 쪽이고, 여기 네, 태평양 쪽이라고 합니다. 아, 저긴 그치는 게 없네요. 넓은 바다가 대양이 보입니다. 계단 내려가는 곳인데요. 계단을 내려가는 곳인데, 와, 이 경치가 진짜 좋습니다. 시티도 멀리 보이고, 여긴 진짜 멋집니다. 여기 공원도 이쁩니다. 여기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공원이라서 요트도 보이고요, 시티도 보이고. 와, 여기 경치 진짜 좋습니다. 다시 배를 타고 슬큘라키로 돌아갑니다. 네, 여기 나무하고 앞에 보이는 바다, 요트. 네, 사람들도 많이 없고 적당히 있고 하니까 너무 평화롭게 보입니다. 여기 방송국에서 나와 있습니다. 네, 배우들인 것 같네요. 방송국 멤버들이고. 네. 카메라를, 진짜 큰 카메라를 들고 갑니다.
여기 다른 멤버들도 이렇게 촬영팀이 많아요. 이 배 타는 곳 바로 옆에서 피스앤칩스를 시켰습니다. 진짜 오랜만입니다. 여기. 와. 근데 양 진짜 많이 주네요. 이게 포크인 것 같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지. 소스도 이렇게 줍니다. 진짜 이 나라는 포크, 뭐 나이프, 나무로 만드는 거 일회용 진짜 많이 줍니다. 맛있습니다. 오랜만에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햄버거는 맛이 없던데 이건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투어를 끝내고 하루 여행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아, 오늘은 새벽부터 나가서 많이 걸어다녔네요. 잠이 잘 올 것 같습니다.